안녕하세요. 국어를 쉽게 알려드리는 덩기덕덩TV 조수왕입니다. 오늘은 국악의 형식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에? 국악에도 형식이 있었어? 라고 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무려 다섯 가지 형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겁먹지 말고 따라오세요. 먼저 첫 번째, 매기고 받는 형식.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본 형식이죠? 매기고 받는 형식은 한 사람이 독창으로 매기는 소리를 하면 여러 사람이 재창으로 받는 소리를 부르는 형태입니다. 매기는 소리는 노랫말과 선율이 바뀌지만 받는 소리는 후렴으로 동일한 노랫말과 선율을 부르죠. 주로 민요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더 쉽게 예시를 들자면 강강술래의 진도아리랑 옹해야 등이 있어요.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럼 더더더 쉽게 옹해야를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매기는 소리를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받는 소리를 부탁해요. 옹해야 어절시구 처절시구 잘도 안다. 네, 오, very good. 매기는 소리 마스터 되셨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형식 두 번째, 환두환입이에요. 환두환입 형식은 당악의 형식으로 낙양춘과 보호자에서 나타나는데 낙양춘과 보호자의 가사는 미전사 사구와 미우사 사구로 나뉘어요. 미전사의 선율은 그대로 미우사에 반복되지만 첫구만 다른 선율로 변화하는데요. 이를 머리를 바꾼다 하여 환두라고 하죠. 반면에 미후사, 둘째 구 이하는 미전사 둘째 구 이하와 같아서 선율이 돌아 들어간다, 즉 반복된다 하여 이 부분을 환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모음곡 형식입니다. 더 자세히는 한배에 따른 형식. 모음곡 형식은 두 곡 이상이 모여서 한 곡을 이루는 형태로 대부분 한배에 따른 형식을 가져요. 한배가 뭐지? 한배는 곡의 느리고 빠른 속도인 템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배에 따른 형식은 느린 곡 다음에 빠른 곡이 연주되는 음악 형태를 말하는데 한배에 따른 형식에는 느림, 보통, 빠름의 세틀 형식과 느림, 빠름 형태의 짝소리가 있어요. 세틀 형식은 정읍, 동동, 정가정곡 등 고려가요와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즉 가곡의 원형과 영산회상, 산조가 대표적이고요. 짝소리는 육자배기와 자진육자배기, 방아타령과 자진방아타령 등 민요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두둥, 연음 형식이에요. 여기서 연음이란 음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합주시 주선율을 연주하는 피리가 쉬는 사이에 대금과 해금 등 가락악기가 이어서 연주하는 형식인 거죠. 연음 형식은 주로 느린 관악 합주곡인 수제천, 동동, 전폐이문, 해령, 관악 영산회상 중에 상령산 등에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모두 잘 따라오고 있죠? 다섯 번째, 확대 형식만 남았습니다. 확대 형식은 기본적인 형태에서 사설, 즉 가사를 확대하여 생기는 음악 형식을 말해요. 가곡의 경우 가사의 자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게 전체적으로 곡 자체를 길게 늘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형태의 초수대협에서 가사를 늘려서 부른 편수대협이 있죠. 반면 시조는 가사의 자수가 늘어나도 악곡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그 길이 내에서 가사를 촘촘하게 엮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평시조에서 가사의 자수가 늘어난 사설시조를 들어보면 악곡의 자체 길이는 변함이 없고 그 사이에 가사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총 다섯 가지 형식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희 덩기덕TV는 국악이론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흥이 가득하세요! 덩기덕! 덩기덕!